자, 안녕하세요. 카노프스 하기입니다. 자, 하기로.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카루스M. 자, 오늘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카루스M, 우리 여러분들 정말 재미나게 지금 현재 즐기고 있고, 7월에 정말 핫하게 정말 등장한 게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게임을 하신다. 그분이 그분의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알람이 울리네요. 핸드폰 알람이 울리네요. 그분의 저주가 열렸다.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게임을 하고 나서 항상 그 게임은 더 이상 진행이 없었어.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진짜 게임 잘 만들었어, 이카루스엠.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지 않아? 이카루스엠 어때? 정말 잘 만들었지. 잘 만들었는데, 그분이 게임을 건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 지금 거의 뭐 하한가야. 정말 잘 만든 게임인데 너무 아쉬워. 그분이 누군지는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솔직히 나도 원래 게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카루스엠을 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여름 휴가가 잡혔어요. 정말 저는 오래 기다린 우리 여러분들, 카페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거야. 얼마나 카페에서 열심히 진짜 글을 썼는지 다들 아실 거야. 근데 그분이 오시고 나서 이 게임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 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플레이하고 나서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분의 팬이에요. 팬이긴 한데 그분의 방송은 잘 안 봐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을 안 봐요. 방송 외적인 거, 내가 만약에 이제 다른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 그분의 방송을 보는데 웬만하면 안 봐. 그분이 건드린 것들은 거의 다 망하더라고, 이상하게.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이카루스엠, 정말 우리 여러분 유저분들 정말 오래도록 정말 잘 즐기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여러분들 뭐 지상에서 펠로우를 타고 어때? 지나가고 막 말 타고 지나가고 뭐 여러가지 형태의 펠로우를 타고 지나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잠깐 즐기는 동안 와, 정말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플레이를 잠깐 하고 있지만 와, 그래도 지금 현존하는 모바일 게임 중에서는 그래도 잘 만드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어비스라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비스라는 공간인데, 근데 다른 게임하고 또 차별점을 줬어. 그게 뭐냐, 천족과 마족, 세력을 나눠놨죠. 저는 그냥 세력을 천족과 마족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천족과 마족으로 나눠놨는데, 일단 뭐 1서버부터 10서버까지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뭐 1서버하고 10서버는 어비스라는 공간에, 한 공간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세력으로 나눠지는 거야. 세력으로. 자, 천족과 마족. 어차피 서버는 한 공간이야. 한 공간에 쪼개놓은 거야. 쓱쓱쓱쓱. 어떻게든지 알겠죠? 10서버까지 있으면 그냥 한 서버야. 한 서버에 그냥 공간만 나눠 놓은 거야. 공간만 나눠 놨다가 어비스라는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띡! 어떻게 돼? 이 서버에 다 모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천족과 마족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갖고 이제 결전을 벌이는 거지. 다들 오케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재밌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솔직히 이 게임 재밌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카루스엠 카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카루스엠 카페는 그냥 뭐 지금 서버 안정화 위한 임시 점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벤트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운영자 분들 위메이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에 보여집니다. 정말 어느 카페를 보더라도 솔직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없었어. 너무 과할 정도로 정말 노력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 보세요. 친이기사 방송하는 아기 친이기사인데 이 등급 보이세요? 친이기사까지 가려 그러면 댓글 100개 게시글 50개를 만들어야 돼. 와, 정말 나도 친이기사까지 가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게시글이 총 79개야 나는 대충대충 글을 남기지 않거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 기다렸고요. 카페를 통해서 이게 언제 오픈하는지 정말 기다림이 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거를 하나하나 보게 되면 우리 공지사항부터 벨루스 메시지, 패티노트, GM 다이어리, 미틀라스의 경제신문 긴급보고, 그리고 공약팁 자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정복기, 이거 완전 정복기는 내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진짜 이카루스엠 그 운영자 팀 분들은 정말 노력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딱 도출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플레이를 안 할 생각이에요. 정말 솔직히 저는 기다리시면 너무 아깝긴 한데 더 이상 플레이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왜 저는 플레이를 진행할 수 없게 됐냐면 게임이 정말 우리 유저들한테 정말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 솔직히 과금적인 부분은 솔직히 있어도 돼. 어느 정도 있어도 되는데 솔직히 이게 게임이 흐름이 딱 끊기지 그럼 정말 하기가 싫거든. 내가 지금 플레이를 지금 키웠어. 키웠어. 나도 나름 키웠는데 이게 흐름이 끊기더라고. 정말 인던도 뭐 지형도 정말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는데 흐름이 끊겨. 왜? 장비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더 이상 진행을 안 돼. 아니면 차라리 파티를 통해서 뭐 진행을 되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퀘스트 하는 곳인데 거기서 진행이 안 돼. 그러면 더 이상 게임하기가 싫은 거야. 만약에 진짜 무과금 유저 입장에서는 계속 반복을 했는데 계속 뒤져. 그럼 하고 싶을까? 하고 싶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이 게임이라는 게 그래. 모든 유저가 플레이를 했을 때 정말 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플레이는 해볼만 하네 라는 말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제가 해봤을 때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우리 유저분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 벌써 완전 정복기 해서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막 그랬을 텐데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유저분한테 딱히 얘기해주고 싶은 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레벨업을 중단을 했어.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어요. 더 이상 레벨업을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정말 기다린 게임인데 실망도 이게 되게 큰 것 같아. 생각했던 것보다.